요즘 최고의 천성그룹 누구도 있죠. 개그우먼 홍윤기. 야, 예쁘다. 아, 예뻐. 어머, 어머, 섹시한 거 봐. 가수 스테파니. 86의 이대희 이명희. 자, 김현철 씨. 네. 어느덧 데뷔 30주년. 아, 30, 진짜 대단합니다. 아, 네. 아, 진짜 연예인들끼리 뽑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스타일의 김현철 씨가 1위였어요. 1위. 이용자 씨는 대놓고 저만 만나면 아유, 날 잡아야지. 아유, 왜 흔적이에요? 자기랑 결혼하자고.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아니, 없으면 예, 소개해주려고 그랬죠. 김현철 씨는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신곡이? 13년. 제목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시집 같다, 시집.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끝났어요. 이제 좀 들으려고 그러니까 끝나네. 저는 이렇게 처음 듣는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홍현희 씨야말로 요즘 최고예요. 아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쪽지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언니 보고 희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만 했을 뿐인데. 저 언니가 가면 나도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를 좀 관심 없다가 요즘 좀 지켜봐 주시니까 어머, 저런 매력도 있네? 어머, 귀엽다. 의외로 예쁘고, 의외로 섹시하고, 의외의 매력을 지금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매력이 있어요. 아. 그러면 부모님이 처음에 결혼한다고 그럴 때 제이슨 만나서. 그러니까 그냥 보시자마자. 맞아, 그냥 그 비주얼만 보고 저희 엄마는 고마워. 진짜? 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도 안 물어보고 멀리서 귀한 손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러고. 제가 33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 이제 밀어붙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무의미하게 뭐 밥 먹고 이러지 말고 나, 우리는 사귀지 않으면 난 널 만날 이유가 없다. 좀 극단적인데 너무 통해요. 왜냐면 그럼 50대는 어때요? 50대까지 50대 때부터 그냥 혼자 계신 거 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AB6IX가 또 나왔습니다. 아, 정말 다 데뷔한 신인데 우리 대희 씨는 이렇게 애교도 많고 밝은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좀 고민 잘 안 하는 스타일이 어때요? 아니, 저는 고민을 달고 살아요, 항상. 뭔가 저는 톡이 오잖아요. 단답 제일 싫어하고 이응 이응 오면 진짜 절규하고 싶을 정도로. 크크크가 많아야 되고 하트 이모 아, 크크크가 만 두세 개 정도는 아, 절대 안 돼요. 크 하나가 진짜 기분 나빠요. 그냥 비웃는 거 같아요. 이렇게 비웃는 거 같아요. 몇 개 정도? 한 여섯 개 이상은 여섯 개 이상은 해야 돼. 저는 톡 보내면은 어 그래 무슨 일인지 전화. 전화 되게 싫어. 아 이거 부담스러워 전화해 문자 보내면. 그래. 자 AB6IX의 신곡도 한번 시원하게 들어. ...까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 주는 남자, 잠잠 설치는 고민. 이제 그만하자. 다 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11살 아들, 7살 딸을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엄마, 엄마! 그 조이땡에서 새로운 캐릭터 나왔대. 나 사줘, 사줘. 엄마, 엄마! 나 핑크봉에서 나온 장난감 갖고 싶어. 사줘요. 매번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때문인데요. 더 미치겠는건요. 아, 이거 좀 애 우는데 그냥 사주지. 어? 아, 그냥 사줘. 어, 아이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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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어, 아빠가 사줄게. 또 울지 마, 울지 마. 아이들이 딸 쓰는 족족 다 사주는 남편이 문제입니다. 어허, 안 돼. 얘들아, 딸 쓰는 거 아니야. 그만, 그만, 그만. 이, 싫어, 싫어. 사줘, 사줘. 덕분에 아이들 버릇은 점점 계속 더 나빠지고 있고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여보, 여보, 그 아들이 갖고 싶다는 거, 그거 한정판이라 좀 우리가 줄을 서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지? 애가 원한다잖아, 어? 결국 제가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구해다주기까지 했네요. 우와. 아니 근데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하나요? 전 더는 못하겠습니다.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네네. 뭐 부모들은 네. 뭔지 느낌이 딱 오죠. 저도 그, 그때 당시에 파워레인저가 하나가 옛날 거라 하나가 없어. 상어 모양의 로봇가 없어. 그래갖고 부산에 있는 분이 그 중고로 그거를 갖고 있대. 그래서 그걸 중간 대전쯤인가 만나갖고 그 정도예요? 그것을 딱 끼워서 전체 합체가 됐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완성. 이거는 뭐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나도 막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고민의 주인공 나주세요. 야, 야.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사는 40살 이름 떨리시죠? 천천히 생각하면 본인 이름이 기억나요. 안녕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전 영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잘 사주는 아빠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아 보통 아이들이 마트를 가면 떼를 쓰잖아요. 네. 엄청 들어 눕죠, 막 어떤 애들은. 네,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애기 아빠는 다 된다. 한정 판매가 되는 그 장난감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줄 서서 마트에서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다 팔려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가갖고 기다렸는데 못 팔려서 다음날 또 가신 거예요? 네.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면은 사실 그게 감당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요즘 장난감 가격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베이땡 블레드라고 있어요. 아, 난 많이 사줘봤어요. 베이땡 블레드. 쫙 입고. 한정판이 돼 있는 거는 뭐 8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거기 전용 상자도 있고 거기에 툴박스가 다 있고 막. 네네네. 카드가 이렇게 지나가면 펼쳐지는 애가 있어요. 하나로 되는 그 물건이 아니고 6개, 7개, 뭐 그렇지, 5개 맞아요. 이렇게 사야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합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 합체예요, 합체. 많은 사람이 다 사고 쟁여 놓은 거를 윗돈을 주고 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7, 8만 원밖에 안 되는 게 50만 원 이렇게 산 것도 있어요. 매달 막 몇십만 원씩 계속. 매달 장난감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가요. 너무 많이 나간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장난감이? 지금 두 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이. 3분의 2 정도는 다 처분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이고야. 또 있었네. 자동차부터 공룡부터 해서 아이고. 아이고야 많다. 그리고 저기에서요 박스 지금 4개 정도를 못 간 게 있어요. 아직도 짐을 정리가 상태가 안 돼서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찡얼거리니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찡얼거리는 게 싫어서. 처음에 막 눕고 뗐을 때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애들이 막 뗐으면서도 계속 눈으로 엄마 아빠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때만 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휙 돌아서 저를 가져가면 자기도 아 하다가 아유. 진짜 100% 엄마 아빠가 안 보면은 자기도 민망하고 창피하고 나서 그 어릴 때도 갑자기 확 울음도 멈추고 이 기싸움을 처음에 엄마 아빠가 지면은 안 돼. 남편분이랑 좀 얘기는 나눠보셨어요? 해결책에 대해서? 네. 우리 주제에는 이거 진짜 가당치도 않다.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었는데 소용이 없어서 그냥 이제는 말을 안 합니다. 아유, 대화도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거죠, 뭐. 이제 참 아빠도 뭐 아빠 입장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고민 이해가 되세요? 와이프 고민 이해되는 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힘들거든요. 아이가 어디 매장을 가면 좀 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집을 저희가 못 꺾어요. 아니, 신동엽 씨처럼 해봤어요? 그 아이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와이프하고 둘이서 같이 그냥 가정해놓고 너 혼자 여기 있어 그냥 갔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1시간 거의 30분까지 그 자리에서 울고. 초창기에 그렇게 딱 잡았어야 되는데 계속 사주다가 갑자기 안 그러면은 애들도 알죠. 어디서 계속 자기야. 아, 2단계다. 이 집에. 전 제일 궁금한 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안 되세요? 솔직히 외벌이다 보니까 부담이 가요. 그래서 부담이 가는데 이제 정말 아이가 갖고 싶고 하고 이런 거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내 손주, 내 손녀들 왜 기죽이냐? 기죽이지 말아라. 아니네 또. 기죽이기 싫어서 기죽는 거 싫어서 저렇게 사주는 거는 뭐 다들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갖고 싶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뭘 갖고 싶어요? 장난감을 사면요. 옆에서 아기가 떼를 쓰고 아빠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 하는데도 괜히, 아빠가 괜히 먼저 해볼게 이러고. 아빠가 먼저 해볼게. 근데 저 뭔가 와이프가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놓은 건 아이들 장난감 미니 드론 있어요.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재밌죠? 드론 재밌지? 장난감뿐만이 아니고요. 같이 애기랑 낚시를 가고 싶다 그래서 낚싯대도 한 열몇 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 자전거도 같이 큰애하고 타고 싶다 그래서 5, 60만 원씩 사고요. 그래도 뭐 아이들하고 막 가면은 가긴 가나요? 예. 낚시는 1년에 두 번 가고요. 동물원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분은 어떠세요? 저는 가지고 싶은 게 없고요. 저라도 생활비 아껴야죠. 아 눈물 난다. 어떡해. 아, 진짜. 봐봐요. 진짜 뿌리 염색한 적도 되게 많아요. 약간 또 그게. 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2년이 넘어 지금 이 정도면 1년 아, 못하고 있었는데 2년 넘었어요. 진짜 오로지 가족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아니 그러면 김원석 보면 죄책감 안 느껴? 죄책감을 안 느끼시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하네 정말. 네. 남편이 좀 어려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철이 없어 보일 네. 때가 있어요? 네, 3살 연하인데 따라서 3살 연하 첫애 임신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힘들죠. 좀 도와줘 이랬더니 애는 너만 낳냐? 오? 아, 다른 사람 다 낳는데 왜 너만 더 낳느냐? 네네네 다른 사람도 다 낳는데 왜 너만 힘드냐 이거예요. 그딴 얘기 왜 한 거예요? 아 진짜 화나요 네? 여자가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요. 또. 현재도 거의 독박육하고요. 집에 들어오면 좀 집에 들어오면 1시에서 2시까지 게임을 해요. 스물 초에는요 아이템 하나에 뭐 80에서 100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왕 깰 수 있거든요. 네. 단계별로. 연애할 때는 근데 사실 또 그런 철없는 부분이 또 막 눈앞에서 챙겨주고 네. 싶어서 좀 그런 면 한 면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어머 그게 더 소름. 결혼 사기. 아 사기야. 이대일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기 결혼하셨어요. 애는 너만 낳냐 이 얘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네. 그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저한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가 네. 철이 없어가지고 정신적 충격받으니까 이제 겉돌았던 거죠. 아니, 지금은 후회를 하고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죠.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아기가 지금 7살 정도 그때 이제 사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쉬고 있었어요, 일을. 그때 당시 시중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가슴 속에 제가 아직도 가슴 한편을 막힌 게 아이들 돈 없을 때 못 사줬던 거 하고 와이프 임신했을 때 못 사줬던 게 그게 지금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더 사주려고 노력하시. 그런 거 있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계속 사주니까 아이들은 아빠만 좋아. 그래서 좀 서운한 것도 있어요. 아니 이제 아빠하고 좀 놀아 애들아 하고 딱 했더니. 아빠 싫어. 그렇게 장난감 다 받아서 네. 먹고 땡 뭐 이런 것처럼. 대화가 전혀 없으니까 애기들하고 게임하고 화만 내고 이런다고 이제 싫대요 무조건.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핸드폰을 봐요. 아이들도. 아니 애가 먼저 핸드폰을 봐서 아빠가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 핑계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핑계거든요. 한번 우리 아이들을 잠깐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아, 저분은 딸이 아닙니다. 강다문 씨한테. 너 저렇게 큰 딸이. 딸이 너무 귀엽다. 아들이 이제 11살이고 딸이 7살. 아, 예뻐라. 이름이 뭐예요? 연도경. 도경이구나. 아빠 닮았네요. 그러면
대리가 그래도 나이 차이가 제일 안 나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는 편이에요, 아빠가? 모르겠어요. 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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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대리야. 도경이. 근데 도경아, 아빠가 네? 평소에 도경이랑 잘 놀아주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대답하네. 진짜 말이 안 나와서 지금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는 계속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했는데. 아빠는 그럼 집에 오면 뭐예요? 회사 갔다 오면. 게임이요. 게임하고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중독이요. 중독. 아빠 중독이요? 중독이요. 중독. 아, 아빠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와. 아, 왜냐면 저 나이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그럼요. 아니잖아요. 중독이란 단어가. 그럼 동혁이는 아빠랑 뭐 하면서 놀고 싶어요? 보드게임이요. 보드게임 재밌지? 아빠랑 보드게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딸은 아빠가 장난감 많이 사줘서 좋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맞춘 거 아니야. 입을 맞춘 거 같아. 둘 다 모르겠어요라고. 근데 왜 아빠 좋냐고 물어봤을 때 아빠 싫다 그랬어요? 잠깐만. 지금 표정이. 엄마가 그것까지 얘기했어? 표정이. 내 프라이브 시키는데. 아빠가 좀 서현이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하고 놀고 싶어요? 도구게임. 보드게임. 보드게임 한 번쯤 해주지. 진짜 너만은 진짜 다리랑 완전 당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질이 나고 그냥.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훈육 방식이 조금 틀려요, 저희 어. 어머니. 아, 뭐가 달라요? 또. 예를 들자면 아들이 바지에 실수를 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왜 바지에 실수를 했어? 뭐 앞에 사람이 있었어? 이러고 물어보기를 하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화를 내요. 네. 분명히 다른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큰 애만 지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서요? 네.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줘도 그렇게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TV에서나 어디에서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심리 하시는 분들은 조곤조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아이가 둘이 싸우고 있으면 일단 소리부터 나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게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외에 모든 부모들은 조곤조곤 얘기를 하지 않고 다 화를 낸다고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크게 화를 많이 내세요. 막 저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를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그 뒤에 보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 뭐, 같이 놀아주고. 네, 뭐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애기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는 보상이 아니라 진짜 애기들이 원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줘. 아니 지금 얘기 중에도 아빠가 딸의 손을 꼭 잡아주려고 하는데 툭 치더라고요. 딸이 툭 치더라고요. 그런... 싫은 거야, 어색하네. 왜냐면 빼. 지금 표정 봤어요? 고개를... 지금 빼잖아. 지금도 빼. 카메라 앞이라고 내 손을 잡아. 왜 이러세요? 평소에 잘하시던가요? 아들한테만 유독 좀 화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첫째가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지금. 저렇게 어린데 마음에 병이 있다고요? 심리센터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동생한테 양보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애하고 큰 애하고 둘이 싸웠어요. 분명히 작은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작은 애한테 오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큰 애한테는 둘이 싸웠어. 남자애한테는 네.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자라요. 정말. 학교에서 심리 그 테스트를 했었어요. 집에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인생은 되게 크게 그리고요. 그리고 아빠는 아예 없더라고요. 동생은 너무 커 보이는 거지, 아빠의 사연이니까. 그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별 대수롭게 생각은 안 했어요. 어떻게 아빠를 안 그렸는데? 충격 아닌가요? 아빠를 안 그렸다는 게?
차차 나아지겠지로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로만 생각을 했어요. 도경이 그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요? 네. 아빠는 왜 안 그렸어요, 그때? 실수로. 야, 눈치가 있어 지금 보니까. 실수로 가져야 되잖아. 아니. 마이크 계속 갖고 있어요. 도경이 갖고 있어요. 도경이가 네. 갖고 있어. 지금도 한마디 하고 계속 동생을 줘요. 그래. 실수로. 눈치가 있어. 실수라는 게 꼭 그림을 안 그린 게 실수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근데 우리 도경이가 보니까 잘생겼어. 도경아. 너무 잘생겼어. 기죽지 마. 도경아, 너 너무 잘생겼어. 네가 아빠보다 나. 도경아, 너 밑쟁이?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너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뭐가 제일 속상해요? 요즘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요? 때리는 거? 누가 도경이를 때려요? 아빠가 때리는 거? 동생이 때리는 거. 그래서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아버님은 동생이 네. 도경이를 때리고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참으라고 소리를 했었어요. 동생이가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참으라고 했었는데. 네가 오빠니까? 오빠니까. 오빠니까 이제 참으라 소리도 했었고 또 남자아이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키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게 더 다그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정작 뭔가 아이들한테 훈육이 필요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화를 내고 회초를 때리고 애가 도대체 지금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 이게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제작진이 자문을 구했대요. 근데 늘 자기 중심으로 욕구 충족이 됐던 아이인데 언젠가부터 그 중심이 동생한테 가는 걸 느끼면서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순을 잘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의 그런 문제는 일단 대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먼저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라는 걸 합의가 돼야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단호해질 땐 단호해지고 큰애한테 화 좀 들렸으면 좋겠고 힘들지만 애기들한테 좀 놀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지금까지 나랑 같이 만나면서 이제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못해준 것도 많고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타지에서 와서 고생 많은 거 아는데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애들한테 잘하고 당신한테 좀 더 잘할게. 그동안 고맙고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내색은 안 했는데 정말 사랑하고 여기 나와서 구매했을 텐데 고맙고 잘했다 잘해서 잘했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경이 서윤이 앞으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울고 떼쓰고 사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 아저씨한테 말해. 한 초씩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고민이면 5를 눌러주시고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고민이죠? 5 눌렀습니다. 누가 또 눌렀어요 벌써? 누가 또 눌렀어? 성급한 사람. 저 누가 눌렀길래 저 눌렀어요. 내가 눌렀어. 한 명씩. 제발. 자기 차례 때 눌러. 제발.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안 통하시는 남편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니다. 저도 개선의 의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의지는 있으시구나. 그래도 쉽게 고쳐질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고민이었겠다 생각되면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주는 남자 총 200명 중에
자, 몇 편 가요? 36. 140.